다흑입니다. 지금 매장에 많은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도마뱀 밥을 주고 있는데 옆에서 영상을 찍으려니까 좀 부끄럽네요. 지금 일단은 여기 있는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는 제가 양도를 받은 개체인데 보시면 꼬리 끝쪽이 이제 괴사를 했어요. 레오파드 게코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크레스트 게코의 이제 플로피테일을 소개해드렸는데 레오파드 게코는 은근히 꼬리 괴사가 많은 종이에요. 사육화에서 그래도 일단은 거의 없어요. 뭐 100마리 중한 마리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일단 키우다 보면은 종종 생기는 그런 질병이고 질환이거든요.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비타민 결핍의 문제도 있고 그 외에 뭐 무리한 메이팅 아니면은 꼬리에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감염 증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세포에 관련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어떤 게 문제인지 정확치는 몰라요. 왜냐면은 그건 의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걸 일괄적으로 꼬리 괴사라고 해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걸요. 그래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막 지금 이제 꼬리 괴사가 시작이 되면은 끝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썩은 가지처럼 점점 괴사가 타고 올라가요. 사람의 사마귀도 번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피부 바이러스 같은 거여서 꼬리 시작부분부터 점점 퍼지다가 나중에 꼬리 끝까지 번지는 그런 좀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가정집에서 꼬리가 이렇게 썩으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당황을 하셔서 이렇게 막 마데카솔이나 베나텐 이런 것들을 약으로 다 발라주시다가 이게 낫지 않고 점점 번지다 나중에 꼬리가 아예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죽어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방법은요.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면 이건 살릴 수가 없어요. 이 꼬리를 다시 잘라낸 뭐 피콜로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꼬리 잘라냈다고 바로 막 이게 막 쉽게 재생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이걸 제가 직접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일단은 꼬리를 들쳐봐요. 딱 들쳐봤을 때 꼬리 윗부분까지 여기가 시커멓게 썩었죠. 그리고 보면은 꼬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만지더라도 꼬리에 반응이 없어요. 여기가 축 처져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괴사된 부분의 2배 정도 위치 딱 여기까지 꼬리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거하는 부분 방법은 간단해요. 세게 잡으면 돼요. 자, 이 꼬리 부분요 세게 잡아주면 돼. 아, 나 이거 못하겠는데. 나 징그러운데. 누가 대신할 사람 있냐? 아니요. 없어? 아, 그래. 이 꼬리 딱이 저기 중간 부분을요 되게 세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암컷이 이제 꼬리에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서는 이질감을 느끼고 꼬리를 끊을 건데요. 사실은 여기서 제 마음대로다가 이제 크레스트 게코는 꼬리를 무조건 끝까지 자르는데 레오파드 게코는 중간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지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르는 그 부위에 대해서는 지 마음이다 보니까요. 가끔 너무 놀라면 잘랐어요. 진짜 여기까지 그 시작 부분부터 자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잡은 부분을 자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꼬리를 자기 스스로 근육을 절단을 했어요. 보면은 꼬리가 원래 펄떡펄떡 뛰어야 돼요. 그 광어처럼. 근데 지금 뛰질 않잖아요. 그거는 딱 여기 부분까지 이제 괴사를 해가지고 근육이 이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보면 이만큼이 죽은 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만큼 이제 멀쩡한 이런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근육 여기도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해 까르끄름하는데 소독하고 약간 여기 이제 잘랐으면은 이제 세팅을 해줄 때 괜히 흙을 넣지 말고 이제 깔끔한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독약을 발라주시면은 이제 훨씬 나아질 건데 제가 보기엔 여기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살 같진 않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딱 절단면이 그래도 약간 좀 탱글탱글하고 좀그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탄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보기엔 괴사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소독을 해주시고 잘 지켜보다가 괴사가 시작되면은 바로 이 윗부분까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살을 취하고 뼈를 내주는 뼈를 취하고 뼈를 취하고 살을 내주 잠깐 이게 맞는 표현이 반대는... 아 맞. 반대. 살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뼈를 취하지 않아요? 살을 깎고 뼈를 준다. 아니? 반대. 아무튼 그런 건데요. 너 뭔데 말해 봐 네가. 모르지 절로 꺼져. 자,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자른 꼬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버리시거나 뭐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꼬리 같은 경우는 그치. 내가 한게 맞잖아. 그건 뭔데? 소독. 아, 소독. 소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하지 말자. 되게 좀 이따 진행하자. 자, 아무튼간에 꼬리는 깔끔하게 잘랐으니까요. 레오파드의 꼬리 괴사가 이루어지면은 가만히 내비두시면 안 돼요. 자연치유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항상 이렇게 꼬리를 직접 제거해 줄수 있는 그런 신념과 용기 이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메이팅도 했던 암컷인데 꼬리가 이렇게 제거가 돼서 좀 상실감이 있긴 하겠는데 다음 시즌을 노려봐야죠. 자, 아 이거 닫아야 돼. 자, 아무튼간에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평바자 평바 평바. 오케이, 알았어.